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세월호 선체로 드나들 가설계단인 워킹타워가 설치됐고 수색 방식도 막바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 옆에 26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옆으로 놓은 채 22m, 아파트 9층 높이에 이르는 선체 상부에 작업자들이 진입하고 내부 물품을 반출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선체 우형 가운데 접근이 가능한 곳에는 통로형 발판과 안전 난간 설치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선체 수색은 수직으로 진입하는 방식과 선수와 선미 좌연 아래쪽을 통해 진입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과 중점 수색 장소가 오는 18일쯤 결정되면 19일부터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단도 이번 주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에서 그런 국민적인 염망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한편 세월호 침몰 해역 수중 수색에서는 별다른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